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량이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되죠. 이렇게 통행료를 내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도로인 1967년에 강변 1로로 현재 노들길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당시 30원짜리 유료통행권을 사서 통과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7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 하이패스 무정차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이패스 무정차 결제 방식의 장점이 지정체 구간을 무정차 통과함으로써 주행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점 때문에 이용률이 90% 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수납원에게 결제하는 전통적인 TCS 방식과 혼용이 되고 있어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경우가 생겨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 하이패스 차로에 차가 집중되었다가 요금소 통과 후엔 병목 현상의 발생으로 여전히 교통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설치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의 통행료 납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전차량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현재 통행료 납부 방식의 90% 이상이 하이패스 무정차 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통행료 납부 시스템은 영상 방식의 스마트 톨링 시스템으로 사실은 2010년 이후부터 추진이 되었고, 애초에 계획은 2020년부터 전면 시행을 할 예정이었지만 고용 안정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되었던 사업이었었어.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야.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요금 수납원에게 직접 납부하는 TCS 차로, 그리고 하이패스 전용 차로와 다차로 하이패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세 가지 방식 모두 교통지정체 해소에 한계가 있어. 첫 번째 TCS 차로는 티켓 발행이나 요금 납부를 위해서 정지와 출발의 반복으로 지정체가 발생이 되고, 두 번째 하이패스 전용 차로는 입출구가 좁아서 감속 후 다시 과속하게 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역시 교통지정체 해소에 한계가 있고, 세 번째 다차로 하이패스는 그나마 차로가 넓어져서 주행속도는 유지가 되지만 TCS 차로와 병행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요금소 통과 후 합류지점에서의 병목 현상으로 역시 교통지정체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영상 방식의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처음 레이저 감지기로 차량의 진입을 감지하고, 다음 영상 인식 장치로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차종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방식으로 모든 차량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돼서 교통지정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요금은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결제일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우편이나 문자로 통행료 납부 고지가 오면 휴게소,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전국 편의점을 이용해서 납부가 할 수 있어. 현재 시범 사업 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고, 사업 구간은 우선 경부선의 대왕 판교 요금소, 그리고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 무이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의 요금소에서 실시가 되고, 부산에서는 국내 교량에서 최초로 강안대교에 구축 중이고, 11월 말까지 진출입 네 곳에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 이번에 영상 방식의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경우 상습 지정체 해소, 병목 현상의 해소, 교통사고 감소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새로운 통행료 납부 방식의 도입으로 지정체도 줄어들지만 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데 기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량의 속도를 조금만 더 줄이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